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설화 중 오늘은 홍수 설화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는데요. 나무신과 선녀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 나무도령은 작은 생물들을 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생물, 그리고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도움을 받은 작은 생물들과 인간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도령에게 은혜를 갚았을까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 사람들의 조상은 누굴까? 아득한 옛날 개수나무 한 그루가 땅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신이 깃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개수나무 밑에서 쉬다 가곤 했습니다. 그후 나무신과 선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아이를 낳았지요. 그 아이는 나무신의 아들이라 하여 나무도령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무 도령이 8살이 되었을 때 선녀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무 도령은 아버지인 나무신의 품에서 자라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비가 그칠 줄 모르고 몇 달이나 퍼붓자 온 세상은 물에 잠겨버렸어요. 나무신도 비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나무신이 나무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거라. 나무도령은 아버지의 등에 타고 물결을 따라 끝없이 흘러갔어요. 세상에는 오직 하늘과 물밖에 없었지요. 넘실거리는 물 위를 정처 없이 떠내려 가는데 수많은 개미떼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도령이 나무신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개미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도 될까요? 그렇게 하렴. 나무도령은 개미떼를 나무신 위에 올라오게 했어요. 한참을 흘러가다 보니 이번에는 모기떼가 몰려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버지, 저 모기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도 될까요? 그렇게 하렴. 모기들은 기뻐하며 나무신의 가지와 잎사귀에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나무도령은 물에 빠진 자기 또래의 남자아이를 보았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아버지 등에 태워도 될까요? 그건 안 된다. 개미와 모기도 구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나무도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아버지 등에 태우겠어요. 저 아이 때문에 네가 곤란해질 텐데. 좋다. 정 태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거라. 며칠이 지나 나무신 일행은 작은 섬에 닿았습니다. 그 섬은 큰 비가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답니다. 섬에 내리자 개미떼와 모기떼는 나무 도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갔어요. 나무도령과 아이는 나무신과 헤어져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는 한참을 가다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초가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초가집에는 나무도련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 둘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할머니의 외동딸이었고, 한 아이는 할머니의 몸종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다섯 사람은 모두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이 다섯 사람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나무도련과 남자아이는 씩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동딸을 두 청년 가운데 영리한 청년과 혼인시키려고 했어요. 예전부터 외동딸과 혼인하고 싶었던 청년은 할머니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나무도령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재주를 가졌어요. 모래밭에 좁쌀을 쏟아놓아도 한 시간 안에 좁쌀을 골라낸답니다. 할머니는 나무도령이 정말 그런 재주를 가졌는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도령을 불러 말했어요. 네가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가졌다더구나. 모래에 섞인 좁쌀을 한 시간 안에 모두 골라내 보아라. 나무도령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를 속이려 한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무도령은 할수 없이 모래에 섞여 있는 좁쌀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때 커다란 개미가 나무도령을 불렀습니다. 나무도령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나무도령님이 살려준 개미랍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나무도령은 개미에게 모래와 좁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도령님,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 개미는 수많은 개미떼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래에 섞인 좁쌀을 모두 골라내 주었지요. 할머니는 나무도령의 신기한 재주에 탐복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나무도령과 청년을 불렀어요. 오늘 밤 내가 딸아이와 몸종 두 아이들을 동쪽과 서쪽 방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동안 너희 두 사람은 바깥에 나가 있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들어와 원하는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이 너희들의 짝이란다. 어느 방으로 들어가지? 나무도령은 어느 방으로 갈지 계속 망설였습니다. 실은 나무도령도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외동딸과 혼인하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도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나무도령님, 동쪽 방으로 가세요. 나무도령이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모기였습니다. 나무도령은 망설임 없이 동쪽 방으로 들어갔지요. 과연 그 방에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서쪽 방으로 들어간 청년도 할머니의 몸종과 짝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두 부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주몽 이야기. 동부녀의 임금 헤브르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헤브르는 산에 올라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곤현이라는 호수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헤브르가 탄 말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호수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호수 안에는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물 속에 있는 저 돌을 들추어 보아라. 돌 밑에는 금빛 개구리를 닮은 산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 분명하구나. 해보르는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와 금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금화는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헤브르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어느 날 금화 왕의 행렬이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라는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띄었어요. 너는 누구인데 이곳에 있느냐? 저는 물을 다스리는 신인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동생들과 물 밖에서 놀다가 해모수라는 남자를 만나 그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해모수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 혼인한 저는 크게 꼬지람을 듣고 이곳으로 쫓겨났지요. 사실 해모수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유화를 불쌍히 여긴 금화왕은 유화를 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화의 방에 눈부신 빛이 들어오더니 유화만을 비추며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유화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얼마 뒤 유화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소문은 금세 궁에 퍼져 금화왕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알을 낳더니 좋은 일이 아닌 듯 싶구나. 그 알을 돼지에게 줘버리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알을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알을 피해 다니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하, 돼지가 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나 말이 지나다니는 길에 알을 갖다 버려라. 신하들은 알을 길 한가운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와 말도 알을 밟지 않고 피해 다녔어요.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들에 갖다 버려라. 신하들은 알을 들고 가져가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들이 커다란 날개를 펼쳐 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게 아니겠어요? 들에 버린 알을 새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알을 깨트려 보아라. 하지만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알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구나. 알을 유화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금화왕은 결국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어요. 유화는 알을 정성스럽게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몸집이 크고 얼굴 생김새도 뚜렷했어요.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을 다 맞췄지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답니다. 금화왕에게는 7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들은 자신들보다 재주가 뛰어난 주몽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7 왕자들은 틈만 나면 금화왕에게 가서 주몽의 흉을 보며 쫓아내 궁리를 했어요.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으니 본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살려두면 나라에 큰 해를 끼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금화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일을 시키며 계속 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주몽은 여러 마리의 말 중 튼튼하고 좋은 말을 골라 먹이를 조금 주어 여윗에 만들었어요. 한편 잘 달리지 못하는 말들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살이 찌게 했지요. 왕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살찐 말을 골랐다고 여위고 볼품없는 말은 주몽이 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유아 부인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왕자들이 널 해치려고 하니 어서 이 나라를 떠나거라. 그리고 꼭 큰 뜻을 이루거라. 어머니, 저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주몽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몽은 친한 친구인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동부여를 떠났어요. 주몽과 세 사람은 일부러 여위게 만들었던 좋은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왕자들이 뒤쫓았지만 왕자들이 탄 말은 빨리 달리지 못했지요. 주몽과 세 사람은 엄채수라고 하는 큰 강에 이르렀어요. 앞에는 검푸른 강물이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왕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그러나 주몽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자이자 물을 다스리는 신 하백의 외손자이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쫓는 자들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물고기와 자라들은 몸을 이어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었지요. 주몽 일행이 그 다리 위를 달려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다시 물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몽과 오이, 마리, 협보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졸본이라는 곳에 닿았어요. 졸본은 땅이 기름지고 경치도 빼어났습니다. 주몽은 그곳을 도읍삼아 새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 이름은 고구려라 했고 자신의 성은 고시로 정했지요. 그때 고주몽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이 고주몽이 바로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인 동명성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며느리. 옛날에 한 새댁이 울도 담도 없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 온 이튿날 새댁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쌀독을 열었더니 쌀이 똑 떨어진 겁니다. 국이라도 끓이려고 보니 솥단지도 안 보이고 밥상이라도 차리려고 보니 상도 없고 그릇도 없고 숟가락 젓가락도 없었어요. 아궁이에 불이라도 지피려고 보니 장작개비도 하나 없었습니다. 부엌 살림이라고는 벽에 걸린 소쿠리 하나에 부뚜막에 엎어진 바가지 하나가 다였지요. 늙은 시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집신을 삶는데 시집 온 첫날 아침부터 쫄쫄 굶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새댁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을 폭폭 내쉬다가 소쿠리랑 바가지를 들고 시누이한테 갔습니다. 아가씨, 저 건너에 큰 기와집이 있던데 그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다가 아버님 드립시다. 그러자 시누이가 펄쩍 뛰었어요. 새언니, 그 집은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집은 못된 도깨비 집인걸요. 도깨비 집이면 어때요? 밥만 조금 얻어오면 되는데. 모르는 소리 말아요. 담나무로 기웃거리기만 해도 못된 도깨비가 달려나와 막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우두커니 앉은 채로 온 식구가 쫄쫄 굶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쌀을 사죠. 못된 도깨비가 매를 때리면 나 혼자서 다 맞을 테니 같이 가보기나 합시다. 새댁이 부득부득 우기는 바람에 시누이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새댁은 소쿠리, 시누이는 바가지를 나누어 들고 도깨비 집을 찾아갔지요. 대문을 삐걱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마침 못된 도깨비는 어디 가고 도깨비 마누라가 마루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막 입에 떠넣을 참이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저 건너 집에 시집 온 새색시잖아. 도깨비 마누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반갑게 새댁을 맞았어요. 에그, 아침부터 소쿠리를 끼고 찾아온 걸 보면 그 집에 아침 떼거리가 떨어진 모양이구나.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도깨비 마누라는 자기가 먹으려던 밥을 새댁 소쿠리에 확 부어주었어요. 그걸 보고 도깨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밥도 부어줄래요? 오냐, 그래라. 도깨비 며느리는 자기 밥도 소쿠리에 확 부었지요. 어머니, 점심밥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줄까요? 오냐, 우리는 곳간에 쌀이 그득하니 밥은 또 지으면 되지. 도깨비 며느리가 점심밥까지 갖다 붙자 소쿠리가 그득해졌어요. 어머니, 저 바가지가에 비었는데 된장이라도 좀 퍼다주면 좋겠어요. 오냐, 그래라. 된장이 있으면 맨밥 먹는 것보다야 낫지. 이렇게 해서 새댁하고 시누이는 도깨비 집에서 밥한 소쿠리에 된장 한 바가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댁은 따로 밥상을 차릴 수가 없어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소쿠리와 바가지를 통째로 시아버지 앞에 내놓았지요.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런 쌀밥이 다 어디서 났느냐? 네, 저 건넌 집 얻어왔으니 마음 놓고 잡수세요. 그러자 시누이가 솔싹거리며 말했어요. 그 밥, 저 건너 못된 도깨비 집에서 얻어왔대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덜덜 떠느라 밥을 못 먹었어요. 도깨비 집에서 밥을 얻어오다니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식구 있는 대로 다 죽게 생겼구나. 아버님, 걱정 마세요. 도깨비는 집에 없던 걸요? 며느리가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지만 도깨비가 아는 날엔 우린 다 맞아 죽는다, 맞아 죽어. 나중에 어찌 되든 어서 많이 잡수세요. 시아버지는 배가 고파 먹긴 먹으면서도 무서워 어쩔 줄 몰랐지요. 바깥 나들이를 갔던 못된 도깨비가 휘적휘적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난데없이 강물이 쩍 갈라지더니 물귀신이 나타났어요. 물귀신은 시퍼런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도깨비 앞을 떡 가로막았지요. 네가 저 건넌 큰 집에 사는 도깨비냐? 네, 맞습니다. 이놈 못된 놈. 넌 지금까지 못된 짓은 백만 번도 더 했는데 좋은 짓은 단한 번도 안 했구나. 너 같은 놈은 당장 목을 쳐서 강물 속에 쳐넣어야 한다. 도깨비는 땅에 코를 박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물귀신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땅 한번 내려다보고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아보니 네 마누라하고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을 했구나. 그게 정말입니까? 내 마누라와 며느리를 봐서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당장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거라. 그렇게 하면 네 명대로 다 살다 죽겠지만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물속에 쳐넣고 말 테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좋은 일, 착한 일, 죽어라고 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싹싹 빌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물귀신은 벌써 어디로 가고 없었어요. 도깨비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 마누라한테 물었지요. 마누라, 오늘 아침에 남한테 좋은 일한적 있어? 남한테 좋은 일을 하다니요. 밥풀 떼기 한날남준적 없어요. 마누라는 펄쩍 뛰면서 딱 잡아댔지요. 밥을 한 소쿠리나 퍼줬다는 걸 알면 새댁네 집에 가서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거든요. 정말 없소?
정말 없어요. 마누라가 끝까지 잡아떼자 도깨비는 며느리를 불러 물었어요. 며느라가야, 오늘 아침에 남한테 좋은 일한적 있느냐? 남한테 좋은 일을 하다니요? 콩알 한알남준 적은 없어요. 며느리는 어물쩍대며 잡아떼지요. 된장을 한 바가지나 퍼준 걸 알면 새댁네 집에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정말 없느냐? 정말 없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잡아떼자 도깨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고 이상하다. 조금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물귀신을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며느리가 좋은 일을 했다면서 나를 살려줘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제야 마누라는 아침나절에 건너마을 새댁한테 밥하고 된장을 퍼주었다고 말했지요. 그거 참 잘했구려. 마누라와 며느라가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오. 도깨비는 좋아라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물귀신 말이 떠올랐어요. 도깨비는 불이 났게 곳간으로 달려가 쌀한 가마를 짊어지고 새댁 집으로 달려갔지요. 도깨비는 새댁 집문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문좀 열어주시오. 방 안에 있던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도깨비를 보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져 벌벌 떨었어요. 못된 도깨비가 왔구나.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새댁과 시누이도 무서워서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그때 도깨비가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아, 문좀 열라니까 왜안 여슈? 무거워서 죽을 뻔했네. 도깨비는 쌀한 가마를 방 안에 쿵 던져 놓았어요. 새댁하고 시누이하고 시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이러는 겁니다. 이 쌀이 떨어질만 하면 내또한 가마 갖다 드리지. 그리고 요 앞에 논이랑 저 건너 밭을 내가 떼어줄 테니 맘 놓고 부쳐 먹으시오. 이러고는 횡하니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새댁네는 도깨비가 갖다 주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도깨비가 준 땅에 농사를 지어 아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못된 도깨비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뒤로 도깨비는 물귀신한테 잡혀가 죽지 않으려고 못된 짓은 절대로 안 하고 좋은 일만 무지무지 많이 해서 제명대로 다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도깨비는 천년만년 안 죽고 산다니까 지금도 좋은 일을 잔뜩 하면서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요? 오늘의 동화, 먹으면 죽는 약. 옛날 시골 마을의 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글 공부를 가르치느라 목이 칼칼해진 훈장이 벽장에서 꿀단지를 꺼내 아이들 몰래 찍어 먹더래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찍어 먹다 보니 결국 아이들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훈장님,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아이 하나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건 먹으면 죽는 약이란다. 훈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간 아이들이 꿀을 모두 퍼먹어 버릴 것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훈장님은 왜안 죽는 거예요? 이 약은 어른에겐 힘을 주지만 아이들이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훈장이 밖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얘들아, 벽장 안의 약은 절대 먹어선 안 된다. 훈장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곤 서당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개구쟁이 아이들이 꿀단지를 가만 놔둘 리가 있겠어요? 이때다 싶은 아이들이 얼른 벽장을 열고 꿀단지를 꺼냈지요. 야, 꿀이다. 역시 훈장님이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 아이들은 너도나도 달려들어 꿀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단지 안의 꿀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지요. 이제 어쩐담? 훈장님한테 혼이 날 텐데. 꿀을 다 먹고 나서야 아이들은
훈장의 불호령에 회초리까지 맞을 걸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때 아이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훈장이 애지중지 아끼는 벼루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래?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묻자 벼루를 깬 아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죽은 척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 있어. 알았지? 잠시 후 훈장이 서당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 꼴이 어땠겠어요? 벼루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텅 빈 꿀단지가 나뒹구는데 아이들은 죽은 척 엎어져 있으니 훈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고얀 녀석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훈장은 콧김을 내뿜으며 길길이 화를 냈지요. 그런데 벼루를 깨뜨린 아이가 슬그머니 일어나 한다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저승까지 훈장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승이라니. 저희들이 장난을 치다가 훈장님의 벼루를 깨뜨렸지 뭐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벽장 속에 약을 꺼내 먹고 이렇게 죽기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가 훌쩍이며 이야기하자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꺽꺽 울어댔지요. 뭐라고? 훈장은 하도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쩌겠나요? 훈장은 아이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야단칠 말도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에이,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훈장은 아이들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어험, 그래 알았으니 이제 그만들 일어나거라. 그제야 아이들은 피식피식 웃음을 참으며 하나둘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이 자랑. 옛날 옛날 어느 산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한낮, 눈이 큰 노루랑 귀가 쫑긋한 토끼랑 볼이 불룩한 두꺼비가 놀러 나왔지요. 노루는 껑중껑중, 토끼는 깡충깡충, 두꺼비는 폴짝폴짝 다정하게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파릇파릇한 풀잎 사이로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지 않겠어요? 와, 맛있는 냄새! 노루랑 토끼랑 두꺼비는 쪼르르 달려가서 풀잎 사이를 조심스럽게 들춰보았어요. 그곳에 고소한 깨가 담뿍 발라진 주먹밥 한 개가 놓여 있었지요. 야, 맛있겠다! 노루랑 토끼랑 두꺼비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동시에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러자 노루가 토끼랑 두꺼비의 손을 탁탁 치며 말했어요. 주먹밥 하나를 나눠 먹느니 차라리 우리 셋 중 제일 어른이 먹는 걸로 하는 게 어때? 너희들도 보다시피 내 덩치가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제일 어른은 나야. 이번에는 토끼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수염이 기니까 내가 어른이지. 두꺼비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험,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걸 좀 보라고. 내가 바로 어른이야. 이렇게 노루랑 토끼랑 두꺼비는 주먹밥을 먹으려고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노루가 다시 나섰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늘과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태어났단다.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을 내가 박았지. 노루가 잘난 체하며 말하자 이번에는 토끼가 나섰어요. 노루 말이 맞아. 그때 노루는 무척 긴 사다리를 놓고 별을 박았거든. 그런데 그 사다리는 바로 내가 심은 나무로 만든 것이란다. 토끼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점잖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꺼비가 땅을 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꺼봐, 왜 우는 거니? 깜짝 놀란 노루가 두꺼비 등을 토닥거리며 까닭을 물었어요. 손자 생각이 나서 그만. 손자? 토끼도 두 귀를 쫑긋거리며 물었지요. 토끼야, 기억나니? 네가 나무를 심을 때 내 손자도 옆에서 나무를 심었잖아. 그런데 손자가 그 나무로 망치를 만들어 벼를 박으려다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문득 손자 생각이 나서 말이야. 두꺼비의 말을 들은 노루와 토끼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두꺼비의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았거든요. 어험, 내가 제일 어른이니까 이제 주먹밥을 먹어도 되겠지? 두꺼비는 한 손으로 눈물을 쓱 닦으며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큰 노루와 귀가 쫑긋한 토끼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점점 작아지는 주먹밥만 바라보았지요, 뭐. 고소한 주먹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원숭이와 꽃게. 아주 오래된 옛날에 원숭이랑 꽃게가 친구하던 시절입니다. 원숭이와 꽃게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산이든 바다든 둘은 늘 붙어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와 꽃게는 먹이를 함께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꽃게야, 우리 숲에 가서 먹이를 찾아보자. 숲에는 맛있는 게 많을 거야. 그래, 좋아. 숲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원숭이와 꽃게는 숲으로 갔어요. 하지만 반나절을 돌아다녔는데도 먹을 걸 발견하지 못했지요. 원숭이야, 숲에는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바다에 가서 한번 찾아보자. 바다는 넓으니까 분명 먹을 게 있을 거야. 그래, 좋아. 바다로 가보자. 원숭이와 꽃게는 바다로 갔어요. 숲으로 갈 때보다 더 기대에 부풀어서 달려갔지요. 원숭이는 바닷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닷물을 서성이며 먹을 거리를 찾았습니다. 꽃게는 바닷속에 들어가 먹을 만한 것을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변변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둘 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을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원숭이와 꽃게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몸도 지칠 대로 지쳤지요. 하지만 먹을 거리를 구하지 못했으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들판으로 가보았습니다. 마침 벼가 누렇게 익어 있었어요. 원숭이가 소리쳤지요. 저것 봐, 저기 논에 벼가 다 익었어. 저걸 가져다가 찌어 떡을 만들어 먹자.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꽃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원숭이와 꽃게는 벼를 가져다 열심히 찌어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쫄깃한 떡을 한 입에 꿀꺽 삼킬 생각을 하니 입안 가득히 침이 고였지요. 둘은 쉬지 않고 열심히 떡을 만들어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때 원숭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뭐예요?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배가죽이 등짝에 착 달라붙은 기분이었습니다. 원숭이, 너 뭐하는 짓이야? 얼른 떡을 가지고 내려와. 꽃게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 이 떡은 내가 다 먹을 거야. 너는 아까 바다에 갔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이라도 실컷 마셨잖아. 나는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고. 원숭이는 떡을 떼어 냠냠 먹으며 말했어요. 떡은 너랑 나랑 같이 만들었잖아. 맛이라도 보게 하나만 줘. 꽃게는 원숭이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숭이는 혼자 떡을 먹으며 꽃게를 본체만체 했어요. 꽃게가 가만히 보니 저러다가는 떡이 금방 원숭이 입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옳거니 좋아, 원숭이 내 놈을 골려줘야겠어. 꽃게는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원숭이야, 떡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꽃게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떡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원숭이가 귀가 솔깃해서 물었습니다. 아, 믿고 말고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건데 떡을 썩은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가 먹어봐. 그럼 훨씬 맛있다. 꽃게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원숭이는 얼른 썩은 나뭇가지를 찾아 떡을 걸었습니다. 떡을 더 맛있게 먹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썩은 나뭇가지는 떡 무게 때문에 그만 툭 부러지고 말았어요. 떡도 땅 위로 떨어졌지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꽃게는 재빨리 떡을 주워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분해라. 저 꽃게 놈이 나를 속였구나. 아이고, 분해. 원숭이는 분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이를 갈았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저 꽃게 놈을 잡아 요절을 내야지. 원숭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꽃게가 들어간 굴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굴이 너무 작았습니다. 원숭이는 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꽃게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자니 조금 전에 먹었던 떡 맛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러나 원숭이는 마음을 다잡고 꽃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꽃게야, 방금 전에 내가 욕심 부린 거 미안해. 우리는 친구니 떡을 조금만 나누어다오. 원숭이는 아주 다정하게 말했어요. 꽃게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 신경 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꽃게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 맛있다. 맛있어. 오히려 더 보란 듯이 맛있게 떡을 꿀꺽꿀꺽 삼켰지요. 원숭이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정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굴 앞에 똥을 싸서 막아버릴 테다. 원숭이는 악을 쓰며 엉덩이를 굴 입구에 갖다 댔어요. 꽃게는 원숭이가 하는 꼴이 얄미워서 쪼르르 달려가서는 원숭이 엉덩이를 집게발로 세게 꼬집어 뜯었답니다. 아이고, 내 엉덩이! 원숭이가 소리치며 빠져나오려고 몸을 비틀었어요. 하지만 꽃게가 어찌나 세게 물고 있었던지 빠져나가지를 못했지요. 아이고, 나 죽네. 원숭이는 있는 힘을 다해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그제야 꽃게는 원숭이 엉덩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원숭이는 저만치 나가 떨어져서는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다음 원숭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엉덩이에 난 털은 숭숭 다 빠지고 털가죽은 빨갛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멀거니 보고 있던 꽃게가 소리쳤습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되었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꽃게는 목청을 높여 실컷 놀려주었습니다. 원숭이는 너무나 창피해서 얼른 산속으로 도망쳤지요. 그날부터 원숭이와 꽃게는 함께 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게 되었고, 꽃게의 집게다리에는 이때 뽑힌 원숭이 털이 묻어서 털이 생겼대요. 이때부터 원숭이 엉덩이에는 털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라의 영웅이 된 떡보.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왔어요. 압록강까지 내려온 사신은 우리나라와 지혜를 겨루어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임금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겨루기에서 졌다가는 나라의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것 참 걱정이로구나. 임금님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나라 안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벽보를 붙였답니다.
누구든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이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상을 주겠음 이라고 써서 말이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잘못해서 지는 날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압록강가에는 떡보라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떡보는 떡을 하도 잘 먹는다고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떡보는 하루 세끼 떡만 먹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떡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떡을 사들고 거리를 지나던 떡보는 사람들이 벽보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상을 주겠다고? 옳지, 내가 나가봐야지. 떡보는 그 길로 마을의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님, 제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한마디로 떡보의 말을 무시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너처럼 무식한 뱃사공이 어찌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룰 수 있단 말이냐? 사실 떡보는 첫눈에도 못생기고 미련해 보이는 데다 눈도 한쪽밖에 없는 애꾸였어요. 하지만 떡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법입니다. 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이니 제발 절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집불통을 봤나. 만약 이번 지혜 겨루기에서 지게 되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가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대신 제가 이기게 되면 떡이나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니 사또도 떡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떡보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게 되었지요. 드디어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떡보는 우선 떡집에 가서 인절미 5개를 외상으로 사 먹었지요. 아, 배부르다. 떡보는 부른배를 잔뜩 내밀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배가 부르니 무엇이든 잘될 것만 같았거든요. 지혜를 겨루기로 한 시간이 되자 떡보는 배를 저어 강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맞은편 강기슭에 있던 중국 사신도 배를 저어와 마침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게 되었답니다. 아니, 저런 보잘것없는 뱃사공을 내보내다니. 떡보를 처음 본 중국 사신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아먹었나 보구려.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의 눈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사신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놀리다니. 떡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중국 사신의 입이 살짝 옆으로 비뚤어져 있지 뭐예요? 저런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쳐 지나갔나 보군요. 이 말에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뱃사공이라고 얕볼 게 아니잖아. 이제 중국 사신은 말을 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하늘은 둥글다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떡보는 이 문제를 떡에 대해 묻는 것으로 엉뚱하게 알아들었어요. 사신이 내가 먹을 떡을 본 모양이군. 떡이 둥그렇냐고 묻는 걸 보니. 그래. 떡보는 인절미는 네모다라는 뜻으로 두 손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유식한 중국 사신은 아니, 하늘은 둥글다는 내 문제를 보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고 대꾸하는 걸 보니 저 떡보라는 뱃사공이 분명 아는 것이 많은 게 분명해. 하며 떡보의 지혜에 감탄을 했더래요. 이번에는 좀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중국 사신은 단단히 벼르며 손가락 세 개를 펴서 떡보 앞에 내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을 아느냐는 물음이었지요. 그런데 떡보는 떡을 세개 먹었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아듣곤
다섯 개를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 다섯 개를 쫙 펴 보였더래요. 그러자 중국 사시는 매우 놀라워하며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허, 나는 삼강을 아냐고 물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오륜도 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군. 하며 매우 뜻깊게 해석을 했던 거지요. 이러다간 오히려 내가 망신을 당하겠구나. 저 떡보라는 사람이 절대 풀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어. 중국 사시는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어요. 수염을 뜻하는 한자인 염자가 들어간 중국의 옛 임금 염제 신농 씨를 아느냐는 질문이었지요. 한편 떡보는 이것을 떡이 맛있더냐라고 묻는 것으로 알아들었대요. 중국 사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생각하면서 배를 불룩 내밀고는 손으로 쓱쓱 문질러 보였답니다. 떡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이를 본 중국 사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떡보가 배를 문지르는 것을 보고 역시 중국 옛 임금의 한 분인 태호 복희 씨도 안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나라에는 미천한 백사공도 저렇게 유식한 걸 보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구나.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망신을 덜 당하는 길이겠어. 이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곧바로 배를 돌려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떡보가 지혜 겨루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일제히 떡보 만세 하고 외쳤어요. 사실 지혜 겨루기에 떡보를 내보내긴 했지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임금님은 떡보에게 온갖 떡이 차려진 푸짐한 상은 물론이고 높은 벼슬까지 내렸지요. 집에 돌아온 떡보에게 사또가 물었습니다. 떡보야,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어떻게 중국 사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지 않겠니? 뭐 생각보다 시시한 겨루기였어요. 처음에 중국 사신이 제 입구 눈을 비웃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 사신의 비뚤어진 입에 비웃어 주었죠. 둥근 떡을 먹었느냐고 묻길래 네모진 떡을 먹었다고 했고요. 그런 다음 중국 사신이 떡을 세 개 먹었느냐기에 다섯 개를 먹었다고 손가락을 펴보였지요. 또 떡이 맛있더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 배가 부르다고 대답한 게 다예요. 떡보의 말이 끝나자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고 웃었어요. 그러고는 떡보 만세를 다시 한번 외쳤답니다. 이렇게 해서 떡을 좋아한 떡보는 나라의 큰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베트남의 시조 신화. 아주 먼 옛날 링남이라고 불리는 땅에 낀증 부엉이라는 사람과 용왕의 딸 롱노의 아들인 락롱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락롱권은 힘도 세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지요. 어느 날 락롱권은 황폐한 링남 지역을 살피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쪽 바다에 도착한 락롱권은 그곳에서 커다란 괴물 물고기를 보게 되었어요. 괴물 물고기의 꼬리는 돛처럼 생겼고 입은 수십 명의 사람을 단숨에 삼킬 만큼 컸지요. 지나가는 모든 배와 사람들은 괴물 물고기에게 자주 잡아먹히곤 했어요. 락 롱권은 어부들을 위해서 그 괴물 물고기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락 롱권은 뜨거운 쇠덩이를 괴물 물고기의 입속으로 던진 후 칼을 들어 괴물 물고기를 물리쳤어요. 그 후 죽은 괴물 물고기의 몸은 작은 섬이 되어 남아있다고 합니다. 괴물 물고기를 없애버린 후 락 롱권은 롱비엔이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롱비엔 서쪽 산 동굴에는 천년 묵은 구미호가 살고 있었어요. 구미호는 자주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락 롱과는 칼을 들고 구미호를 잡으러 갔어요. 락 롱과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를 내려 구미호와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사흘 낮밤을 계속 싸우다가 구미호가 도망치려는 순간에 락 롱과는 구미호의 머리를 자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근처 강물을 끌어올려 구미호가 살던 동굴을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락 롱과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퐁쩌우라는 산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여기저기 숲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잡아먹는 나무 괴물이 있었습니다. 락 롱과는 이번에도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나무 괴물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괴물들을 물리친 락 롱과는 이제 자신의 고향 바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부르세요. 그럼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나라가 링남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침략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동쪽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지요. 바다의 아들 락 롱권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순식간에 락 롱권이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락 롱권은 사람들 가운데 어우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락 롱권과 어우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어우꺼는 임신을 하였는데 알을 100개나 낳았어요.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건강한 아들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락 롱권은 어우꺼에게 말했어요. 나는 바다의 용이고 당신은 땅의 사람이니 계속 이렇게 함께 살 수만은 없소. 그러니 50명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바다로 가고 남은 50명의 아들들은 당신과 함께 산에 가서 살도록 해야 하오. 그때부터 100명의 아들들은 락 롱권과 어우꺼를 따라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며 살게 되었어요. 바로 그들이 지금의 베트남 조상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선녀와 나무꾼.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여우가 말을 하던 시절의 일이지요. 그때에는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맑은 연못을 찾아 땅으로 내려오곤 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헐떡거리며 뛰어와서는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며 울먹이는 겁니다. 나무꾼은 얼른 나무더미 뒤에 사슴을 숨겨주었지요. 조금 있으려니까 눈 밑에 긴 상처 자국이 난 사냥꾼이 달려왔어요. 이봐요.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아니요. 나무를 하느라 못 보았는데요.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러자 사냥꾼은 퇴하고 침을 뱉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나무꾼은 그제야 휴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지요. 사슴아, 이제 안심하고 나와도 된다. 나무꾼이 사슴을 불렀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지요. 소원? 내 소원이야 장가를 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골짜기로 가시면 선녀들이 내려와 그곳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이 날개옷 한 벌을 감춰두었다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와 결혼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꼭 명심할 것이 있답니다.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사슴은 나무꾼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나서 숲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휘영청 보름달이 밝았지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골짜기 연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나무 끄는 바위 뒤에 숨어서 날개 옷을 찾았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손이 달달 떨렸지만 아주 조심조심 날개 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지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 목욕을 끝낸 선녀들이 주위를 살피며 날개 옷을 입었어요. 그러고는 하늘 위로 훨훨 날아올랐지요. 하지만 날개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날개 옷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선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 위를 쳐다보았어요.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나무 끄는 선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나무 끄는 선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 끄는 선녀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나무 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선녀는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고 늙은 어머니도 깍듯이 모셨어요. 나무 끈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한박 피었습니다. 게다가 하나 둘 아이도 낳았어요. 정말이지 나무 끈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나무 끈과 달랐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아, 불쌍한 사람. 그런 선녀를 볼 때마다 나무 끈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 끈과 선녀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야기에 너무 취해서였을까요? 그만 나무 끈은 자기가 날개 옷을 감춘 이야기까지 하고 만 겁니다. 당신이 내 날개 옷을 감추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날개 옷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선녀가 간곡히 부탁을 하자 나무꾼은 콕콕 숨겨두었던 날개 옷을 꺼내주었지요. 어머나, 내 날개 옷이 맞네요. 선녀는 기뻐하며 얼른 날개 옷을 입었어요. 그러더니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안 돼. 제발 가지 마시오. 나무꾼이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멍청이 사슴이 한 마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나무꾼은 땅바닥을 쾅쾅 구르며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울다가 지쳐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 사슴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그날 이후로 선녀들은 더 이상 연못에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두레박으로 연못물을 길어가지요. 보름달이 뜨면 연못에서 기다렸다가 두레박에 올라타세요. 잠에서 깨어난 나무꾼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사슴아, 고맙다. 내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마침내 보름달이 두둥실 떴습니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가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덜컹덜컹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겁니다. 나무꾼은 사뿐히 뛰어 두레박에 올라탔지요. 흔들흔들 두레박은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자꾸만 올라갔어요. 탁! 마침내 두레박이 하늘나라에 닿았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세상에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올라왔어. 그 소리를 듣고 선녀와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뛰어나와 나무꾼의 가슴에 안겼어요. 선녀도 기뻐하며 나무꾼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나무꾼은 가족과 하늘나라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오순도순 다시 꿈같은 나날이 흘러갔지요. 그런데 나무꾼은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밥이라도 제대로 해드실까? 내 걱정에 잠은 제대로 주무실까? 나무꾼은 어머니 걱정에 하루하루 야위어갔지요. 그러자 보다 못한 선녀가 날개 달린 말을 주며 말했어요. 이 말을 타고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무꾼은 말 등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말은 날개를 펄럭이며 땅으로 내려갔지요. 순식간에 나무꾼의 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나무꾼은 힘껏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한달음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어머니는 나무꾼의 손을 몇 번이고 어루만지셨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곧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팥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려무나.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끈따끈한 팥죽 한 그릇을 내오셨어요. 나무꾼은 팥죽을 후루룩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무꾼이 그만 뜨거운 팥죽을 말 등에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놀란 말이 앞발을 들며 날뛰었고 나무꾼은 그 바람에 말 등에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안 돼! 나무꾼이 소리쳤지만 말은 벌써 하늘 멀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하늘을 쳐다보며 슬프게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로지 선녀와 아이들만 그리워했지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골골 앓더니만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나무꾼은 죽어서 수탉이 되었대요. 수탉이 되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끼오 꼬끼오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수탉 울음소리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지금도 수탉이 된 나무꾼은 하늘을 쳐다보며 꼬끼오 하며 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느 장님의 마음. 터벅터벅 어떤 사나이가 어두운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사나이는 아주 조심조심 길을 걸었어요. 얼마 동안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와, 불빛이다. 멀리 맞은편에서 사나이 쪽으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이었어요. 휴, 다행이다. 잠깐 동안이라도 길을 잘 볼 수 있겠어. 사나이는 불빛이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환한 등불을 들고도 길이 잘 안 보이나? 더듬더듬 걷고 있잖아. 더구나 그 사람은 지팡이로 길을 이곳저곳 두드리며 걷고 있었어요. 사나이는 불빛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순간 사나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이 사람은?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등불을 들고 걸을까? 사나이는 헛기침을 했어요. 장님에게 자기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앞에 누가 계신가요? 예,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좀 피해서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나이는 장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등불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등불을 들고 있나요? 그러자 장님은 등불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예? 이 등불은 당신처럼 눈뜬 사람들을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장님은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등불은 당신이 들고 있는데 어째서 눈뜬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요? 허허. 장님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등불도 없이 깜깜한 밤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내가 장님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밤에는 더더욱 알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골짜기에 빠져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나가는 사람과 서로 부딪혀 다치기가 쉽지요. 저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제 쪽에서 상대방을 먼저 보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나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장님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길을 비켜준답니다. 이제야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눈뜬 사람들에게 여기 장님이 걷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표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나이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그럼 이제 길을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사나이가 길을 비켜주자 장님은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나이는 장님을 보고 감탄했어요. 자신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남을 위한 등불이다. 정말 생각이 깊은 장님이구나. 그날 밤 사나이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해주는 장님의 마음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동화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느 나라에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은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와 총을 들고 싸우는 병사를 똑같이 대했어요. 그래서 모두 장군이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지요. 장군은 병사를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장군은 조금 잘났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거나 못났다고 해서 나쁜 자리에 앉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이런 장군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 장군은 전방에 있었어요. 전방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장군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장군은 친구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장군, 안녕하신가? 정말 오랜만이군.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반갑구먼. 장군과 친구는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한 병사가 술을 가지고 왔어요. 장군님,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맙네. 장군은 병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병사들이 마실 술도 있나? 그러자 병사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장군님, 남은 술이 이것밖에 없어서 장군님께만 가져왔습니다.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친구는 술을 마시려고 했지요. 자,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는 게 어떤가? 그러나 장군은 술병을 따지 못하게 친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친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보았어요. 장군은 술과 술잔을 다시 쟁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나에게 왜 이러지? 친구는 마음속으로 장군한테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요.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은 당연한 예의였어요. 하지만 장군은 친구보다 병사들을 먼저 생각했지요. 장군은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말했어요. 남은 술이 이것뿐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저희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드십시오. 이걸 도로 가져가게. 장군님. 병사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장군의 친구였어요. 술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자네 왜 그러나? 나와 술 마시는 게 싫은가? 그게 아니라네. 자네에겐 미안하네. 하지만 병사들이 마실 술이 없는데 나만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생각하는 장군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친구는 장군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자네처럼 훌륭한 사람을 장군으로 둔 병사들은 정말 행복하겠네. 친구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멀리서 찾아온 친구에게 술도 한 잔 대접하지 못하다니. 무슨 소린가? 자네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한없이 기쁘네. 함께 술을 마시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즐겁다네. 그렇게 생각해주니 나도 정말 고맙네. 장군도 친구도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결국 장군과 친구는 술을 마시지는 못했어요. 장군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친구도 장군의 마음을 알았기에 기분이 더 좋았답니다. 친구는 떠나면서 장군에게 말했어요. 부하를 생각하는 자네 마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네. 오늘의 동화, 멋진 작별 인사. 한 사나이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나이는 계속 걸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지요. 배도 무척 고프고 목도 말랐답니다. 사나이가 있는 곳은 사막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지요. 사나이는 먹을 것을 찾아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사나이는 다리가 휘청거리고 온몸이 축 늘어졌어요.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간신히 다다랐지요. 휴, 살았다. 사나이는 만세까지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사나이는 먼저 나무 그늘에 길게 들어 누웠어요. 쉬고 싶었거든요. 편히 쉰 사나이는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열매를 실컷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였지요. 이제 좀 살 것 같군. 사나이는 여행을 계속하려고 다시 짐을 챙겨 들었어요. 사나이는 나무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나무야,
정말 고마워. 난 이제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지? 내 열매가 맛있게 익기를 빌어줄까? 하지만 지금도 네 열매는 아주 맛있구나. 상쾌하고 시원한 그늘을 갖도록 빌까? 하지만 네 그늘은 무척 시원한걸. 그러면 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물이 많아지기를 빌까? 그렇지만 너에게는 물도 이미 넉넉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작별 인사는 한 가지밖에 없구나. 내 어린 나무들이 너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길 빈다. 사나이는 나무를 위해 무언가 빌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없었어요. 나무가 이미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와 지금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는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현명해지라고 빌고 싶은 사람이 이미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가 되라고 빌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넉넉한 부자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미 착한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은 이럴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멋진 작별 인사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동화, 학과 사자 이야기. 중국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주 많이 살지요. 중국에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왔어요. 많은 유대인이 일본군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하게 맞아 몹쓸 병에 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갔지요. 한 유대인이 가까스로 살아서 중국 땅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은 일본을 두고두고 미워했지요.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괴로워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는 유대인에게 사자와 학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자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사자를 무서워했지요. 어느 날 사자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래서 사냥한 먹이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뼈가 목구멍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자는 몹시 괴로웠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끙끙 앓고 있었지요. 결국 사자는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어요. 소식을 전하며 다니는 비둘기에게 사자가 말했습니다. 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주는 동물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학은 이 소식을 듣고 사자에게 재빨리 날아왔어요. 그러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학에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학은 사자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긴 부리로 뼈를 쏙 빼주었지요. 학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사자에게 물었어요. 사자님, 상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흥, 너는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도 살아있다. 위험한 일을 당하고도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다. 학은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안 보일 때까지 멀리멀리 날아갔답니다.
사자나 일본군의 행동은 물론 큰 잘못이에요. 하지만 예전의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의 일곱 가지 모습.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면 일곱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한 살 때는 임금님처럼 살아가지요. 가족 모두가 임금님 모시듯이 아기를 소중하게 돌봅니다. 어르고 달래며 기분을 맞춰주지요. 아이가 자라서 두 살쯤 되면 돼지처럼 지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만지고 찢고 깨트리고 온통 수선을 피웁니다. 돼지가 흙탕물이나 지저분한 곳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열 살이 되면 아이는 들판에서 마냥 즐겁게 노는 순한 어린 양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웃고 떠드느라 하루 내내 즐겁게 놀지요. 그러다가 18살이 되면 힘차게 뛰는 말처럼 변합니다. 어엿한 청년이 되어 힘이 세어지면 자기 힘을 남에게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면 당나귀처럼 변해요. 가정을 꾸며 책임을 지고 행복한 앞날을 찾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야 하니까요. 나이를 더 먹어서 아저씨가 되면 이제는 개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고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이윽고 늙은이가 되어 기운이 약해지면 원숭이처럼 변합니다. 원숭이처럼 응석과 재주를 부려보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요. 결국 쓸쓸해질 뿐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랍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네. 랍비가 대답하자 다른 제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이네. 랍비는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들도 있었지요. 랍비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던 한 제자가 물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다네. 그러면 저기 큰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부자 상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다네.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네. 그때 반대편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관리가 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 관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네. 그러니 관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부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면 많이 배운 학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이 배웠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네. 시장을 둘러보던 랍비가 한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소리쳤지요.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처럼요. 제자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왜냐하면 선행은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베푸는 것이라네. 제자들은 또다시 열심히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라삐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라삐는 두 광대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네. 그러자 제자들은 두 광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부자인가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나요? 우리는 광대입니다.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나눠주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요. 제자들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라피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네들도 저 광대들처럼 힘들고 쓸쓸한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진실된 마음으로 말일세. 제자들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진정으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난 힘들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나눠줄 거야. 제자들은 굳게 다짐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다섯 가지 빛깔. 까마득한 옛날 하늘과 땅이 하나이던 세상. 그 세상에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를 물만 출렁거렸어요. 물은 너무너무 깊고 차갑고 까매서 아무도 살 수 없었지요. 눈꽃만한 개미 한 마리도 살 수 없었어요. 검은 물은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출렁거리기만 했습니다. 1000년이 10번 흐를 때까지도 검은 물은 잠잠했어요. 1000년이 11번째 흐르던 어느 날 밤, 꾸르륵 꾸르륵 꺽꺽 검은 물이 거친 소리를 내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물결은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더니 천갈래 만갈래 물살이 되어 찢어졌어요. 이윽고 그 물살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거북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까만 괴물이었어요. 까만 괴물은 온몸이 물로 가득 차서 가는 곳마다 물기를 뚝뚝 떨어뜨렸지요. 검은 물은 그 다음 날도 괴물을 토해냈습니다. 하얀 괴물이었어요. 괴물은 쇠덩이처럼 단단하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흰 빛이었어요. 하얀 괴물은 태어나자마자 검은 괴물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얀 괴물은 검은 괴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한참 동안 밖에 앉았다가 검은 괴물이 나오면 얼른 다가가 물기를 닦아주었어요. 검은 괴물은 축축한 물을 좋아했고 하얀 괴물은 마른 땅을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 날도 검은 물은 큰 물결을 일으키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은 이번에도 괴물을 토해냈어요. 온몸이 불같은 빨간 괴물을요. 빨간 괴물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이리저리 날뛰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물을 좋아하는 까만 괴물이 나타나면
감쪽같이 숨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 날도 검은 물은 괴물을 토해냈지요. 파란 괴물이었습니다. 빨간 괴물은 파란 괴물이 나타나자 더욱 힘이 솟았어요. 파란 괴물은 빨간 괴물을 살리는 나무 괴물이었거든요. 파란 나무 괴물은 하얀 쇠 괴물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얀 괴물은 파란 괴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파란 괴물 몸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하얀 괴물의 코를 찔렀거든요. 이것을 본 빨간 불괴물도 하얀 쇠 괴물한테 달려들었어요. 까만 물 괴물이라고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나요? 몸에 물을 잔뜩 품고 소방차처럼 빨간 괴물을 덮쳤지요. 네 마리 괴물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습니다. 까만 괴물은 빨간 괴물 꼬리를 물어뜯고 빨간 괴물은 하얀 괴물 꼬리를 물어뜯고 하얀 괴물은 파란 괴물 꼬리를 물어뜯고 파란 괴물은 물어뜯을 꼬리도 못 찾고 도망만 쳤지요. 괴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제멋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괴물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세상은 날마다 시끄러웠어요. 덩치가 산만한 괴물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세상이 잠잠할 수 있겠나요? 이대로 두면 온 세상이 거꾸로 뒤집힐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마침내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괴물들이 싸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일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잠잠하기만 하던 검은 물은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꺼지더니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검은 물은 사흘 밤낮으로 커다란 물결을 일으켰어요. 네 마리 괴물은 물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쓰레기처럼 둥둥 떠다녔지요. 아무리 몸을 가누어 보려 해도 검은 물살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검은 물은 100일 동안 세상을 뒤흔들다가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메마른 땅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벼랑이 생겼습니다. 골짜기가 생겼어요. 커다란 산이 생겼습니다. 네 마리 괴물은 이곳저곳 메마른 땅 아무 곳에나 처박히고 곤두박질 쳤어요. 갈라진 골짜기와 벼랑과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땅 속에서 괴물이 솟아올랐어요. 황금빛 괴물이었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은 신 같았지요. 황금빛 괴물이 소리를 지르면 네 마리 괴물은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황금빛 괴물은 다른 괴물들을 모아놓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세상을 지키자. 황금빛 괴물이 그렇게 말하자 다들 좋다고 소리를 꽥꽥 질렀지요. 파란 괴물은 바람 많은 곳을 좋아했어요. 빨간 괴물은 뜨거운 곳을 좋아했어요. 하얀 괴물은 메마른 곳을 좋아했습니다. 까만 괴물은 축축한 곳을 좋아했고요. 다섯 괴물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요. 동쪽은 푸르게 불어오는 새벽 봄바람, 파란 나무 괴물은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남쪽은 붉게 타오르는 한낮 여름해, 빨간 불 괴물은 남쪽을 차지했어요. 서쪽은 하얗게 메마른 가을 저녁, 하얀 쇠 괴물은 서쪽을 차지했습니다. 북쪽은 까맣고 깊은 겨울 물속, 까만 물 괴물은 북쪽을 차지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운데는 세상을 굽어볼 수 있는 너른 땅, 황금 땅 괴물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쪽은 몸빛이 푸르디 푸른 용, 청룡이, 서쪽은 몸빛이 희디 흰 호랑이 백호가, 남쪽은 몸빛이 붉디 붉은 봉황 주자기, 북쪽은 몸빛이 검디 검은 거북 현무가, 중앙은 몸빛이 노랗고 노란 용 황룡이 굳게 서서 세상을 지키기로 했지요. 괴물들은 세상을 자기 빛깔처럼 만들려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청룡은 봄, 세상을 온통 푸르게 가꾸었어요. 주작은 여름, 온 세상 열매를 쑥쑥 키웠습니다. 백호는 가을, 온 세상을 쇠처럼 시원하게 바꾸었어요. 현무는 겨울,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느라 애쓴 온 세상 짐승과 나무와 풀들을 편히 쉴 수 있게 했지요. 그럼 황룡은 무엇을 했을까요? 황룡은 온갖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게 흙을 기름지게 가꾸었지요. 세상에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란 나무, 빨간 불덩이, 노란 흙, 하얀 쇠, 까만 물, 이 다섯 빛깔 세상에서 다섯 빛깔을 닮은 생명이 태어났지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푸른 눈빛, 빨간 입술, 노란 얼굴, 하얀 손톱, 까만 머리카락, 세상이 처음 태어나던 날처럼 사람이 태어났지요. 다섯 괴물은 다섯 빛깔, 파란, 빨강, 노랑, 하얀, 검정, 다섯 괴물은 우리의 몸, 이 다섯 가지 빛깔만 있으면 어떤 빛깔이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 다섯 빛깔이 모여 아름답게 빛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더지의 사윗감. 깊고 깊은 땅 속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깊고 깊은 땅 속에는 두더지들이 살고 있답니다. 두더지들은 땅파기 대장들이에요. 삐죽한 입으로 딱딱한 땅을 참 잘도 파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깜깜한 땅 속 두더지 마을에 예쁜 두더지 아가씨가 있었대요. 어찌나 예쁜지 땅 위에 사는 동물 친구들도 땅 속을 기웃거릴 정도였다지 뭐예요. 하지만 두더지 아가씨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땅파기 1등 선수인 두더지 총각과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오늘 아가씨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갑시다. 두더지 총각은 용기를 내어 두더지 아가씨의 부모님을 찾아갔지요. 저는 땅파기 1등 선수 두더지입니다.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두더지 총각은 삐죽한 입을 한껏 내밀며 말했습니다. 뭐야? 자네 몸 좀 보라고. 제대로 된 알통 하나 없잖아.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남편을 얻어줄 생각이네. 두더지 아가씨의 부모님은 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다음 날 아빠 두더지는 멀고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윗감을 찾으러 말이지요. 쏙 땅 위로 고개를 내밀자 아빠 두더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쨍쨍 비치고 있었거든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센 건 햇님이야. 내 사윗감으론 햇님이 딱 좋지. 아빠 두더지는 햇님이 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햇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두더지는 점점 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뭉게구름이 몰려오더니 햇님을 온통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빠 두더지의 가느다란 눈은 공처럼 동그래졌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구름이야. 내 사윗감으론 구름이 딱이지. 아빠 도더지는 달랑달랑 구름을 따라 들판을 달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구름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도더지는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지요. 그런데 그 사이 바람이 쌩쌩 불어오자 이번에는 구름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빠 도더지는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역시 바람이지. 바람이야말로 내 사윗감이야. 아빠 도더지는 쪼르르 바람을 쫓아 언덕으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바람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도더지는 튼튼한 나무를 꼭 붙잡고 말했지요. 하지만 아빠 도더지는 곧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휙휙 부는 바람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무섭게 생긴 돌 부처였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돌 부처구나. 내 사윗감으론 돌 부처가 딱 좋지. 아빠 도더지는 어기적어기적 돌부처를 만나러 걸음을 옮겼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지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돌부처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도더지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기다리던 아빠 도더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돌부처가 기우뚱하더니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돌부처를 쓰러뜨리다니 도대체 그게 누굴까? 아빠 도더지는 가느다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이곳저곳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쓰러진 돌부처 밑에서 도더지 총각이 기어 나오지 뭔가요? 아니, 저것은? 아빠 도더지의 입이 다시 떡 벌어졌지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바로 도더지였구나. 쨍쨍 내리쬐는 햇님보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보다, 쌩쌩 부는 바람보다, 우락부락 무서운 돌부처보다 힘이 센 도더지야말로 내 사윗감으로 딱 좋지. 아빠 도더지는 땅파기 1등 선수 도더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답니다. 도더지 총각, 자네야말로 내 사윗감일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주게나. 그 말을 들은 도더지 총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 후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과 도더지 총각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으로 보는 눈. 어느 날 랍비와 제자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던 랍비가 말했지요. 세상에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참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제자들은 랍비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참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남몰래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작은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노력이기도 하며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때마침 지나가던 한 로마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랍비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만약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준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소. 라비는 로마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 그 모습을 보여주겠소. 나를 따라오면 알 수 있을 것이오. 라비는 집을 나가 천천히 들판으로 걸어갔어요. 호기심이 생긴 로마 사람도 라비를 따라갔지요.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라비는 들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에 핀 꽃을 보시오. 저 꽃은 누가 키운다고 생각하시오? 저 꽃은 땅에서 나와 물과 바람 햇빛을 맞으며 저절로 자라는 것이오. 로마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과 물, 바람과 햇빛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로마 사람이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는 것이오? 라비는 화를 내는 로마 사람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소. 풀과 나무, 하늘과 땅, 우리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신도 모두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오. 까닭이라니 무슨 까닭이 있단 말이오?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오. 저 해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라피는 한 손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를 가리켰어요. 로마 사람은 라피가 가리키는 해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로마 사람은 햇빛이 너무 눈부셔 금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해를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오? 로마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볼멘 소리로 대답했어요. 라비는 그런 로마 사람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맞소. 우리는 해를 똑바로 볼 수 없소. 하지만 우리는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소.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말이오. 당신에게도 마음의 눈이 있다는 뜻이오. 라비의 말에 로마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니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참된 마음과 사랑, 세상을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이오. 그러면 당신 마음에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길 것이오. 로마 사람의 얼굴은 어느새 도둑질을 하려다 들킨 사람처럼 빨개졌답니다. 세상에는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눈으로 보았을 때 더 아름답고 소중하며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려움을 이기는 힘. 지혜로운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역시 매우 똑똑하고 아름다웠지요. 어느 날 밤 왕이 꿈을 꾸었어요. 딸이 신분이 낮고 가진 것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꿈이었지요. 우리 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왕은 꿈속에 나타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어요. 왕은 오래오래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왕은 딸을 데리고 어느 작은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튼튼하게 만든 궁궐에 딸을 꼭꼭 가두었지요. 주위에 아주 높은 담도 쌓았습니다. 또한 왕은 곳곳에 많은 경비병을 세웠어요. 그리고 빈틈없이 공주를 지키라고 명령했지요. 왕은 궁궐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왕의 꿈에 나타났던 남자는 끝없이 넓은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 갑자기 추워졌어요. 남자는 추위를 피해 사자 시체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자 털가죽으로 몸을 녹일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새가 푸드덕 날아와서 사자 시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덩달아 남자도 하늘로 붕 떠올랐지요. 새는 두 발로 남자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깜깜한 하늘을 뚫고 어디론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새는 공주가 갇혀있는 궁궐에 남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훌쩍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공주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한눈에 반했지요. 결국 공주와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왕은 공주를 머나먼 섬에 가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새를 보내 공주와 남자가 만나도록 하셨으니까요. 이처럼 사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준답니다. 오늘의 동화, 양떼와 개. 푸른 들판에 양떼 한 무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마음껏 배를 채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서로 몸을 비비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네요.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양치기는 즐겁게 뛰노는 양들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난대요. 해님이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지요. 양치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다 왔는지 세어볼까? 한 마리, 두 마리. 이상하다. 양이 모자라잖아. 양치기는 깜짝 놀랐어요. 양치기는 다시 양을 헤아렸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도 양의 수는 맞지 않았어요. 양치기는 당황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양을 잃어버리면 왕께서 화내실 텐데 어쩌나? 양떼 주인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양을 세어보니 이번에는 양이 한 마리 더 늘었지 뭐예요? 한 마리가 더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양치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양떼 속에 낯선 동물이 한 마리 끼어 있었어요. 생김새가 어찌나 양을 닮았던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 정도였지요. 양치기는 낯선 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동물을 쫓아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양떼 주인인 왕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들판을 산책하고 있었지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예, 양떼 속에 낯선 동물이 한 마리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낯선 동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그 동물을 잘 보살펴주도록 하라. 잘 보살피라니요? 양치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왕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들은 처음부터 이 들판에서 자랐지만 이 동물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곳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만.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낯설겠느냐? 아, 예. 하지만 양치기는 여전히 왕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그것을 눈치채고 왕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난데없이 끼어든 동물이 내 양들과 아무 탈 없이 잘 어울리고 있으니 기특한 일 아니냐. 왕은 낯선 동물의 털을 어루만졌어요. 양치기는 그제야 왕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낯선 동물은 양떼와 가족처럼 지냈지요. 양치기의 아주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을 쫓은 사람. 새들이 종종거리며 노래하고 작은 짐승들이 자박대며 찾아드는 아주 한가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든지 재미있게 하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좀 쉬었다 할까? 그게 좋겠네. 마침 목도 마르고 땀도 줄줄 흐르던 참이었어. 두 사람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키가 큰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개울 건너 풀밭에 꿩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왔어요. 꿩은 고개를 까딱거리며 개울가로 슬금슬금 다가왔지요. 그 모양을 본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슬금슬금 기어오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러자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옳지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이 얘기를 잘 듣고 외워야겠다 하며 귀를 쫑긋 눈을 말똥거렸습니다. 그 사이 꿩은 가만히 멈추어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러자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두리번두리번 살피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얼른 따라하며 외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꿩이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거든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저기 저 눈깔 하고 중얼거렸어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잊어버릴까봐 저기 저 눈깔 하고 또 열심히 외웠지요. 푸드덕 드디어 꿩이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어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또 중얼거렸지요. 월월 간다. 이번에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외우고 또 외웠어요. 이만하면 지게에 한가득 될 듯 싶으니 그만 내려가자고. 그럼 그럴까? 두 사람은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낮에 외운 말을 외우고 또 외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집에 도둑이 담을 훌쩍 넘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은 혹시라도 들킬까봐 슬금슬금 기어서 마루로 올라갔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꼼짝 않고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글쎄 두리번두리번 살피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도둑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방 안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도둑은 가만가만 문으로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고는 문구멍으로 빠끔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저기 저 눈깔 하지 뭐예요? 도둑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마터면 꼼짝없이 잡히게 생긴 거지요. 그러니 냅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는 또 월월 간다 하고 큰 소리가 났지요. 도둑은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담을 넘다가 그만 오줌을 싸고 말았대요.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잠꼬대로 도둑을 쫓아냈네요. 어때요? 이만하면 열심히 외운 보람이 있는 거 맞지요? 오늘의 동화, 오빠를 기다린 도라지.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도라지의 부모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가엾어라, 우리 도라지. 내 형편도 넉넉지 않지만 나와 함께 살자꾸나. 고마워요, 오빠. 먼 친척되는 오빠였지만 도라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잘 보살펴 주었지요. 도라지도 그런 오빠를 잘 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도라지를 불렀습니다. 예, 도라지야. 네, 오빠. 부엌에서 일하던 도라지가 방으로 들어와 오빠 앞에 앉았어요. 도라지의 방긋 웃음에 오빠의 시무룩한 표정이 금방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오빠, 왜 그래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빠가 말했답니다. 도라지야, 앞으로 얼마 동안은 너와 헤어져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잘 알다시피 여기선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누가 그러는데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래서 이 오빠는 중국으로 가려고 해.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럼 언제 돌아와요? 한 10년쯤 걸릴 거야. 10년이나요? 그래, 사람들 말로는 그쯤 걸려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잘 참고 있으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알았지? 도라지는 오빠와 헤어지는 게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오빠 말을 따라야 했답니다. 얼마 후 오빠는 배를 타고 멀리 중국으로 떠났어요. 오빠는 떠나기 전에 도라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도라지가 하는 일은 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거였답니다. 도라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오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도라지는 오빠가 떠난 다음 날부터 매일 절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황해를 바라보곤 했지요. 혹시 오빠가 탄 배가 오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어요. 오빠가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웬일일까?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타고 오던 배가 폭풍에 뒤집혀서 오빠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만 나돌았어요. 그래도 난 기다릴 거예요. 오빠는 꼭 돌아온다고 했어요. 도라지는 오빠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돌아오리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돌아오겠다던 10년이 지나고 10년이 더 흘렀어요. 오빠, 전 언제까지고 꼭 기다릴 거예요. 그동안 도라지는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스님이 되었지요. 하지만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은 변치 않았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도라지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도 도라지는 매일같이 절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 오빠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라지가 또 그 언덕에 올라가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요. 도라지야, 도라지야. 등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도라지야, 오빠다. 오빠가 왔다.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라는 말에 도라지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도라지는 한 포기 꽃으로 변했습니다. 그 꽃이 도라지였답니다. 도라지가 기도하면서 너무 오래 오빠를 기다리는 게 안타까워서 산신령이 도라지를 꽃으로 만들어 준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눈먼 하녀. 고려의 제26대 충선 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를 다스리고 있는 충선 임금은 어느 날 원나라의 황제한테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멀리 떨어진 여기 원나라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대 충선 임금은 내가 보낸 원나라 공주보다도 고려의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말이다. 그대 충선 임금은 원나라 공주를 사랑하라는 내 명령을 어겼으니 왕위를 내놓아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충선 임금이 고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서 몽고 사람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거든요. 뭐라? 나더러 왕위를 내놓으라고? 임금의 자리를 내놓고 원나라로 가서 살으라고? 원나라 황제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은 충선 임금은 무척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를 어쩐담? 나는 그렇다 치고 이 나라는 어찌 되는 걸까? 이 나라 백성은 어찌 되는 걸까? 이 못난 임금 때문에 백성만 더 고생하게 되는구나. 왕위를 빼앗기고 원나라로 끌려가면서도 충선 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걱정했어요. 원나라에 도착한 충선 임금은 원나라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지요. 지금쯤 고려는 어찌 되었을까? 원나라 관리들이 우리 백성을 얼마나 괴롭힐까? 그리고 난 언제 고려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충선 임금은 자나깨나 고려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릴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충선 임금이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어요. 소녀는 다소곳이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충선 임금이 살펴보니 소녀가 자기를 위해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저 피.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소녀를 바라보던 충선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가야금 줄을 뜯을 때마다 소녀의 열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거든요. 충선 임금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참 이상한 꿈이군. 충선 임금은 혼잣말을 하며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았어요. 꿈이 하도 이상해서 충선 임금은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있는 하녀를 모두 조사했지요. 그랬더니 하녀 가운데 열 손가락에 흰 헝겊을 동여맨 눈먼 하녀가 있는 거예요. 어참 이상도 하군. 충선 임금은 눈먼 하녀를 불러 물었답니다. 너는 어찌하여 눈이 멀었고 손가락에는 왜 헝겊을 동여맸느냐? 하녀는 다소곳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충선 임금님만을 받드는 신하라고 해서 원나라 관리들이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저는 또 여기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 눈이 먼 가닥은 고국인 고려가 그리워서 너무너무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손가락을 헝겊으로 싸맨 것은 봉숭아 물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뭐라?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시옵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려의 충성한 신하의 딸을 만난 것도 반가운데 마음씨 곱고 우리 고려의 풍습을 지키는 소녀를 만났으니 내가 감격해서 그런 것이다. 눈먼 하녀를 만난 충선 임금은 정말 오랜만에 웃었답니다. 소녀에게 충선 임금님을 뵈면 꼭 바치려고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 그래. 그 노래를 들어볼 수 있겠느냐?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녀는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충선 임금은 하녀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임금이 어려움을 꼭 이겨내고 고려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충선 임금은 그 뒤에 원나라 황제 무종한테 고려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한 그 소녀의 주권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구나. 고려로 돌아가면 백성을 정말 잘 다스려야겠다. 고려로 돌아온 충선 임금은 간신들을 몰아내고 다시 왕위에 올랐답니다. 충선 임금은 원나라로 신하를 보내 눈먼 하녀를 찾아오게 했어요. 하지만 눈먼 하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충선 임금은 눈먼 하녀를 생각하여 궁궐 뜰에 항상 봉숭아를 심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꺼비와 아가씨.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효녀 아가씨가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솔솔 내리는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들에 나가 향기 좋은 봄나물을 한 바구니 따온 아가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지으려고 말입니다. 아가씨가 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엉금엉금 기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가씨가 화들짝 놀랐지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보니 두꺼비였어요. 몸이 거무스레하고 울퉁불퉁해서 조금은 징그러웠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두꺼비를 내쫓지 않았답니다. 배고프겠구나. 조금만 기다려. 곧 밥을 지어서 어머니 먼저 드리고 너한테도 줄게. 그날부터 두꺼비는 아가씨네 부엌에서 살았어요. 아가씨는 밥 먹을 때마다 두꺼비한테 주먹밥을 한 덩이씩 주었지요. 일하고 올게 두꺼봐, 집 잘 봐. 아가씨가 밖에 나가면 두꺼비는 부엌 구석으로 엉금엉금 기어갔고 아가씨가 돌아오면 부엌 구석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답니다. 아가씨가 정성껏 보살피자 두꺼비는 무척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커다란 왕두꺼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괴물이 나타나서 소나 돼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마구 잡아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아가씨를 내놓았어요. 올해가 바로 아가씨네 차례였답니다. 이를 어쩌나. 어머니는 외동딸을 괴물한테 바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만 병이 나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제사를 지낼 날이 점점 다가왔답니다. 두꺼봐, 내가 괴물한테 잡아먹히면 누가 어머니하고 너를 보살필까? 아가씨는 밥을 줄 때마다 두꺼비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마침내 마을 제삿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했답니다. 두꺼봐, 너한테 밥을 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자 두꺼비는 밥은 먹지 않고 아가씨한테 다가갔어요. 그래,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자자. 아가씨는 두꺼비를 치마로 싸들고 방으로 가 자리에 함께 누웠지요. 하지만 아가씨와 두꺼비는 눈만 껌뻑거릴 뿐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마을 어른들이 아가씨네 집으로 찾아와 소리쳤지요. 아가씨, 몸 단장 곱게 하고 나오시오. 아가씨는 슬피 울면서 어머니한테 큰 절을 하고 마을 어른들을 따라갔답니다. 마을 뒷산 굴 앞에서 제사를 지낸 뒤 아가씨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가씨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본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가씨 허리춤에서 폴짝 튀어나온 두꺼비가 말했지요. 아가씨, 아가씨는 저 모퉁이에 숨어 꼼짝 말고 계세요. 아셨지요? 얼마쯤 가자 커다랗고 마당같이 넓은 곳이 나왔어요. 두꺼비는 거기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무엇인가 안으로 기어들어왔어요. 굴 속은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번쩍번쩍했어요. 그러더니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뒤엉켜 마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서야 잠잠해졌지요. 아침이 되어 햇살이 굴 속을 밝혀주었어요. 두꺼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가씨는 궁금해서 조심조심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두꺼봐! 커다란 마당같이 생긴 곳에 커다란 지네와 두꺼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꺼비와 지네 둘 다 저 세상으로 간 것이지요. 아가씨는 두꺼비를 치마로 싸들고 나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이 마을에는 제사 때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없어졌답니다. 두꺼비를 심은 곳에서는 예쁜 꽃이 자라났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신이 지켜준 아이. 요부 불라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고아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요북은 바르고 성실한 젊은이로 자랐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요북은 간단히 짐을 꾸려 길을 떠났어요. 넓은 세상에 나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일생을 함께할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던 요북은 어느 외딴 집에 이르렀습니다.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자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왔어요. 요북은 그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토록 사랑스런 여자는 난생 처음 보았거든요. 아가씨의 이름은 소르곤딩온이었는데 소르 또한 요북에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북이 물을 마시고 나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지요. 저녁까지 얻어먹게 된 요북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뗄감으로 쓸 장작을 패주었답니다. 그때 마침 소르의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낯선 젊은이가 자기 집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소르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조그만 일에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요북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차린 건 많지 않았지만 소루가 만든 음식은 입 안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맛이 있었답니다. 요북은 소루가 자신의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답니다. 식사가 끝나자 소루의 아버지가 요북에게 말했어요. 자네 갈 곳도 마땅히 없는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살지 않겠나? 요북은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말씀은 더없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소류의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요북은 소루의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논일도 거들고 산에 가서 뗄감도 해오고 사냥도 했지요. 착하고 성실한 요북을 보며 소루의 아버지는 매우 흐뭇해했어요. 사위감으로 손색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요북과 소루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루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제 요북과 소루 단둘뿐이었지요. 둘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사랑했고 얼마 안 가 소루가 아기를 가졌어요. 요북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요. 여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오. 저 깐칠 고기가 먹고 싶어요. 얼마 전부터 소루는 깐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깐칠은 굉장히 잡기 어려운 짐승이라 꾹꾹 참고 있었지요. 하지만 남편이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하니 솔직하게 말했던 거예요. 잠시 망설이던 요북은 깐치를 잡아오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라서 아내에게 밥
과 튀긴 닭고기, 볶음밥, 그리고 안식향을 준비하도록 했답니다. 떠날 채비를 끝낸 요북은 계단 아래에 야자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내가 집에 없는 동안 절대 계단 아래로 내려가선 안 돼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날엔 야자나무 잎이 시들어 버릴 것이요. 옛날 말레이시아에는 아기를 가진 여자는 남편 이외의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기면 산채로 매장을 당해야 할 만큼 무서운 풍습이었지요. 소르는 아무 염려 말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요북은 깐치를 찾아 산속을 헤맸어요. 집을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깐칠은 그림자도 볼 수 없었지요. 어느 호숫가에 이른 요북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음식을 펼쳐놓고 안식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올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지나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요북은 깐칠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조상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요북은 그 자리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깐칠이 나타났지요. 꿈속에서 정신없이 깐칠을 뒤쫓던 요북은 소스라치며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글쎄 눈앞에 실제로 깐칠이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요북은 조상님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 여기고 크게 기뻐하며 깐칠을 쫓아갔지요. 그 무렵 집에 남아있던 소루는 막 목욕을 끝내고 젖은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차 하는 순간 빗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빗을 주우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산딱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마음씨 착한 산딱아, 날 좀 도와주렴. 네 발 앞에 있는 빗을 집어주렴. 산딱은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어요. 내가 왜 널 도와주니? 먹을 것이라도 주면 모를까? 소르는 쌀 한 움큼을 가져다 산딱에게 던져주었어요. 하지만 산딱은 쌀을 다 주워먹더니 그냥 날아가 버렸지요. 산딱에게 속은 소르는 화가 치밀었답니다. 머리빗 하나 때문에 그깟 산딱에게 속다니. 화가 난 소르는 계단을 쿵쿵 밟고 내려가 빗을 주워 올라왔어요. 야자나무 잎은 변함없이 싱싱했고 소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빗질을 마저 했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깐치를 잡은 요북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깐칠 고기를 선물할 수 있다는 기쁨에 피곤도 잊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집 주위를 둘러보던 요북의 낯빛은 싸늘히 식었습니다. 요북이 심었던 야자나무 잎이 모두 시들어 있었던 거예요. 요북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반갑게 달려나왔지요. 당신 계단 아래로 내려왔었소? 대체 누구를 만난 것이오?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니라니, 야자나무 잎이 이렇게 시들어 있지 않소?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싱싱하던 야자나무 잎은
완전히 시들어 있었어요. 소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요북은 소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써 잡아온 간치를 내던져버리고는 괭이를 가져다가 야자나무를 파내버렸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커다란 무덤을 파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내를 밀어 넣었습니다. 제 얘기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군요. 정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대신 음식과 칼과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북은 그 세 가지를 소르에게 던져주고는 무덤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마을을 떠났지요. 다행히 소르는 죽지 않았고 무덤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신이 소르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소르는 무덤 속에 목화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금세 싹이 트고 자라나 목화꽃이 피었답니다. 소르는 그 목화꽃잎을 따먹으면서 목숨을 이어나갔답니다. 그렇게 아홉 달하고도 열흘을 채워 소르는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소르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소르는 칼로 흙을 파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아들과 함께 바깥 세상을 구경하곤 했답니다. 얼마든지 무덤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었지만 소르는 남편이 내린 벌을 어기지 않으려고 늘 무덤으로 되돌아왔어요. 소르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덧 혼자서도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들은 마을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강에 가서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으며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늘 허전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놀 때면 이런 노랫말을 불러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아버지는 요북불란, 내 어머니는 소도 곤딩온. 세 식구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느덧 마을 아이들도 이 노래를 외우게 되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 거지요. 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마을 어른들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소루가 살아있고 그 아들까지 살아있다니 이 놀라운 일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아주 먼 곳까지 퍼져나갔답니다. 소문은 결국 요북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때까지 요북은 어느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온 나라를 떠돌고 있었어요. 아내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과 미안함 때문이었지요. 소문을 듣자마자 요북은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왔어요. 소루와 행복하게 살던 집은 풀만 무성하게 자라 폐허가 되어 있었답니다. 뼈대만 남은 계단 아래에는 자신이 만든 무덤이 보였지요. 무덤 역시 온통 풀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분명 자신의 손으로 묻었던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며 아이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다닐 수 있는지 요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무덤 한쪽이 슬며시 열렸습니다. 요북은 화들짝 놀라 몸을 숨기고는
무덤 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걸 지켜보았답니다. 요복은 아이의 뒤를 밟았어요. 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을 만나 강으로 가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아이는 얼마 안 가 누군가 몰래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고 그 길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복은 굳게 닫힌 문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괭이를 찾았어요. 바로 무덤을 팔 때 썼던 그 괭이였지요. 요복은 괭이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다 파내자 작고 아담한 방이 나왔어요. 여느 집 안의 방과 비슷했는데 방 안에는 아내와 아들이 겁을 잔뜩 먹은 채 서로 부둥켜 안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복은 아내를 힘껏 껴안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꼭 껴안아 주었지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당신이 진실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이 무덤을 제 집처럼 여기며 당신을 기다렸던 거예요. 요복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잘못했소. 정말 다행이오. 신이 당신과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었구려. 제겐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소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요복은 자신의 잘못을 비는 뜻으로 물소 일곱 마리와 돼지 일곱 마리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 뒤로 세 식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의존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존 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형제가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강바닥 얕은 곳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 두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 금덩이에요. 우리 둘이 나눠 가집시다. 형과 아우는 금덩이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지요. 그런데 다리 중간쯤 건넜을 때 아우가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에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금덩이를 버리는 것이냐? 형이 놀라서 물어보자 아우가 대답했지요. 저는 늘 형님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 금덩이 하나를 드리고 나자 자꾸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덩이 하나 때문에 형님을 잃을 수 없어서 금덩이를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 금덩이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 후 형제의 우애는 더욱 깊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효녀 셋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딸 셋과 함께 살았어요. 부자는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딸들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세 딸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가봐야겠다.
부자는 선비의 딸들이 왜 자기 딸들보다 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해서 선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지 뭐예요? 아니, 왜 그런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오? 부자가 물어보자 선비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지 뭡니까? 그래서 딸들에게 바지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지요. 이튿날 외출하려고 바지를 입었더니 글쎄 줄여놓은 바지가 너무 짧아서 이 모양이 되어버렸지 뭡니까? 선비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말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가 어젯밤에 바지를 한 뼘만 줄여놓았는데요.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자 둘째 아이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이걸 어쩌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바지를 다시 한 뼘 줄여놓았어요. 언니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이도 울상이 되어 이걸 어쩌면 좋아. 저는 언니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어요. 하고 말하지 뭡니까. 저는 딸들의 효심에 눈물이 났지요. 그래서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하고 위로하고 이 짧은 바지를 입게 되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자기의 세 딸도 효성스러운지 시험하려고 딸들에게 바지가 크니 줄여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 바지는 그대로였지요. 실망한 부자는 세 딸을 불러놓고 까닭을 물었어요. 그러자 세 딸 모두 언니가 할 줄 알고 동생이 할 줄 알고 하며 핑계만 댔답니다. 부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팔 부는 호랑이. 옛날에 나그네가 혼자서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자꾸 딸꾹질이 나는 걸까? 술에 취한 나그네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안 되겠다. 좀 자고 가야겠다. 나그네는 큰 나무 그늘에 들어가 괴나리 보침을 베고 누웠습니다. 나그네는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어요. 나그네는 코를 골며 자면서도 딸꾹질을 했답니다. 딸꾹질이 너무 심해져서 나그네는 잠깐 동안 숨이 막혔어요. 꼭 죽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때 먹이를 찾던 호랑이가 나그네를 보았답니다. 어? 이게 웬 떡이야? 살금살금 다가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그네가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호랑이가 앞발로 툭툭 쳤지만 나그네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봐,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래도 나그네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죽은 사람이나 정신을 잃은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봐요. 아, 배고파. 저 사람이 깨서 빨랑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호랑이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얼른 냇가로 달려갔어요. 냇물에 꼬리를 푹 적신 호랑이는 얼른 나그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나그네 얼굴에 엉덩이를 대고
젖은 꼬리를 탁탁 흔들어 물을 뿌렸답니다. 그러자 몸을 꿈틀거린 나그네는 숨이 탁 트였고 딸꾹질도 멎은 겁니다. 어, 이건 호랑이잖아. 눈을 뜬 나그네는 깜짝 놀라 말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술도 확 깼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계속 나그네 얼굴에 대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텐데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어요. 꼬리를 흔들던 호랑이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나그네는 다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에이, 아직도 안 깼네. 배도 고프고 힘도 들지만 할 수 없지. 다시 물을 적셔와야겠다. 호랑이가 다시 냇가로 달려갔어요. 나그네는 너무너무 무서워 몸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힌 나그네는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생각했어요. 잠시 후 좋은 생각이 떠오른 나그네는 씩 웃었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다시 누워 꼼짝하지 않았답니다.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푹 적셔서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나그네 얼굴에 대고 물을 뿌렸답니다. 바로 그때 실론을 뜬 나그네는 괴나리 보찜에서 슬며시 나팔을 꺼냈지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나팔을 꽉 움켜잡고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는 호랑이에게 나팔을 확 던졌답니다. 호랑이는 너무나 놀랐고 아파서 크게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때 나팔이 호랑이 입에 꽉 물렸지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입에 물린 나팔을 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움직일 때마다 나팔 소리가 뿌뿌 난다고 해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호랑이는 아직도 산속을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 많은 젊은이. 옛날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젊은이는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나면 어쩌지?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젊은이는 슬픈 표정을 짓곤 했어요. 어느 날 젊은이는 꿈을 꾸었어요. 맑은 물이 찰랑찰랑하는 옹달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옹달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또 사람도 여럿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앞에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고 있었어요. 내 옹달샘만 왜 이럴까?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옹달샘에서는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데 젊은이의 옹달샘에서는 물이 졸졸 흘러나왔기 때문이지요. 젊은이는 무척 속상했어요. 내 옹달샘만 왜 이렇담? 어디 보자. 젊은이는 옹달샘 위에 바위 틈새를 나뭇가지로 이리저리 쿡쿡 찔렀어요.
그러다가 그만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나뭇가지가 바위 틈새를 틀어 막은 거예요. 이제는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던 물줄기마저 아예 뚝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젊은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 꿈은 내 앞길을 미리 알려준 거야. 내 옹달샘이 그 꼴이니 여태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야말로 큰일이야. 졸졸 나오던 물마저 끊겨버렸으니. 아, 앞으로는 더 나쁜 일만 생길 거야. 젊은이는 이제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날부터 젊은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빈둥거리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답니다. 심심하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나는 보았네. 모든 것을 보았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노래도 아니고 시도 아닌 이 말이 젊은이의 입버릇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젊은이가 궁전 앞을 지나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보았네. 모든 것을 보았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하지만 그날따라 목소리가 꽤 컸어요. 마침 목욕을 하던 왕비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뭐? 다 봤다고?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벌거벗은 자기 몸을 훔쳐보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비는 물도 닦지 않은 채 허겁지겁 옷을 입었어요. 왕비는 시녀를 살짝 불렀어요. 그리고 돈주머니를 내밀며 소곤소곤 말했답니다. 얼른 밖에 나가서 이 돈을 주고 오너라. 누구한테요? 나가보면 있을 게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는 남자가. 그냥 주면 되나요? 아니, 몰래 주면서 내 말을 전해라. 무엇을 받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알았지? 이건 비밀이야. 시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녀는 궁전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정말 한 젊은이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쉿! 시녀는 젊은이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돈주머니를 슬쩍 건네주었지요. 자, 이 돈을 받고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러죠 뭐. 젊은이는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젊은이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지만 돈을 아끼지도 좋은 데에 쓰지도 않았어요. 이까짓 돈이 있으면 뭐래. 내 앞날을 바꿀 수도 없는데. 젊은이는 맛있는 것을 실컷 사 먹고 비싸고 멋진 옷도 마음껏 사입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그것 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내 앞날을 이 두 눈으로 다 보았는걸 뭐. 젊은이는 다시 궁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왕비의 방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했지요. 나는 보았네. 모든 것을 보았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러자 시녀가 또 나타났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못 본 척 해줘요. 시녀는 지난번보다 더 큰 돈주머니를 주며 부탁했어요. 제발 뭘 보았는지 소문내지 마세요. 젊은이는 희죽 웃으며 돈을 냉큼 받았답니다.
젊은이는 두 번째로 받은 돈도 곧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궁전 앞으로 가서 더 큰 소리로 외쳤지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 소리를 듣고 왕비는 생각했어요. 안 되겠어. 돈이 떨어지면 저렇게 또 찾아오겠지. 찾아오면 또 돈을 주어야 하고. 이런 일을 끝없이 되풀이할 순 없어. 왕비는 부끄러웠지만 임금님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제가 목욕하는 걸 웬 남자가 엿보았나 봐요. 뭐라고?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려야지 뭐예요? 지금도 창밖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저런 고약한 놈이 있나?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답니다. 그 녀석을 당장 잡아들여라. 젊은이는 꽁꽁 묶인 채 임금님 앞에 끌려왔어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며 임금님이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도대체 무얼 봤다는 거냐? 정말 똑똑히 봤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젊은이는 겁에 질려 덜덜 떨었어요. 그러다가 더듬더듬 꿈에 본 옹달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물줄기가 막힌 옹달샘처럼 답답한 제 앞날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날이 뻔하니 희망을 가질 수 없었지요. 돈은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기가 막혀서 크게 웃었답니다. 듣고 보니 네가 참 딱하구나. 내가 네 앞날을 바꿔주마. 임금님의 말에 젊은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물었어요. 정말이십니까? 임금님은 공을 하나 내밀었어요. 자, 지금 당장 이 궁전의 꼭대기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이 공을 멀리 던져라. 네 힘으로 던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그러면 공이 떨어진 곳 안에 있는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내가 멀리 던질수록 더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게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신이 나서 궁전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멀리 던질수록 부자가 된다고 한 말을 기억하면서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어떻게든 공을 멀리 던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팔을 휘두르고 또 휘두르며 성벽 가까이로 위태하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공을 힘껏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욕심 많은 젊은이는 결국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앞날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앞날도 달라지지요. 이 이야기의 젊은이는 한낮 꿈에 의해 자신의 앞날을 결정지어버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부터는 그저 빈둥거리며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미 앞날이 결정되었다고 믿으며 바꿔볼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지요. 우연한 기회 앞에서도 욕심만 부리고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과한 미련할 정도로 큰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랍니다.